자, 그러면 먼저 팩세이지를 실행하기 전에 저희가 팩세이지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서는 저희가 철강에서 저희가 응용을 하려고 할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는 부분이 철강, 팩세이지의 철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상의 이름을 저희가 팩세이지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네랄 성들에 대한 이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가령 저희가 모녹사이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MgO하고 CaO, FeO 이런 MeO라는 물질들이 만드는 솔릿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솔릿 솔루션들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좀더잘 알면 이러한 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해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솔릿 솔루션과 액상들이 어떠한 상태도를 누르면서 저희가 상태도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신 12페이지부터는 다양한 상태도들을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 보시면 코지 케미컬 모델, 모디파이드 코지 케미컬 모델이라는 열역학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열역학 모델은 팩세이지의 가장 중요한 열역학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현재 슬래그 아니면 몰튼 옥사이드, 그다음에 매트, 몰튼 설파이드, 그리고 저희가 각종 액상 메탈들을 대부분 이 코지 케미컬 모델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이 코지 케미컬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열역학 프로퍼티를 저희가 맞추어 낼수 있고요. 동시에 이 모델이 그 솔루션의 스트럭처에 베이스드 모델, 스트럭처 예, 베이스를 둔 모델이기 때문에 열역학 계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솔루션의 스트럭처를 저희가 계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본딩 구조를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딩 구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피지컬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가 저희가 슬래그 비스코스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코지 케미컬 모델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비스코스틱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비스코스틱 모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철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두 개를 쓴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 2020년도에 나온 이 논문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나온 켈페드저널에 나온 이두 가지 논문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이 팩세이지에 철강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좀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팩세이지는 1976년부터 시작된 소프트웨어고요. 그때부터 이제 팩세이지는 초기부터 프로세스 메탈러지 쪽을 집중해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개발될 때 캐나다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멜팅 프로세스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카퍼 스멜팅, 뭐 징크, 레드 스멜팅, 그 외에 스틸 메이킹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저희가 많이 확장이 됐고요. 이때 저희가 16개 회사, 전 세계 16개 회사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좀더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전통적으로 강했던 파이로메탈러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메탈 쪽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로이 데이터베이스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스틸 데이터베이스, 라이트 얼로이 데이터베이스, 뭐 카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저희가 헬거슨이라든지 홀 데이터베이스 같이 특정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는 데이터베이스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사실은 16개 회사들이 너무나 다양한
그 분야에 있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다시 이합 집단 집 다양하게 좀 미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후에 다양한 미니 컨소시엄 들이 구성되면서 그쪽으로 좀더 집중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지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쪽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알루미늄 컨소시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라스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글라스 컨소시엄.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라이트얼로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쪽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제가 전 세계 11개 정도 철강 회사들을 연합체로 해서 스틸메이킹 컨소시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면서 현재 옥사이드라든지 스틸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의 개발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팩세이지에서 스틸메이킹 관련된 내가 뭐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스틸메이킹이 액상에서의 리파이닝, 뭐 저희가 재선부터 캐스팅까지, 그러니까 액상 스틸을 다루는 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상 스틸에서 상변태를 다루는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공이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철강 개선을 할때 액상 스틸이 있는 상태에서의 기체, 그 다음에 다양한 고체, 그 다음에 액상 스틸, 그 다음에 액상 슬래그 이런 것들에 대한 연력학 개선을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팩세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팩트 PS라는 컴파운드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특히나 각종 가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가 필요한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팩트 PS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옥사이드만 좀더 어세스를 해서 만들어둔 데이터베이스가 FT 옥사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컴파운드 데이터베이스와 솔루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FT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의 컴파운드 데이터베이스, FT 옥사이드의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흔히 저희가 철강이나 파이로메탈지에 사용하는 다양한 옥사이드들을 좀더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솔루션까지 확장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슬래그나 내화물이 있다면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 미셀러니어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안에 보시면 다양한 저희가 솔루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셀러니어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특히나 FELQ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FELQ 솔루션이, 죄송합니다. FELQ라는 솔루션인데, 이 FELQ 솔루션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열역학을 배우셨으면 들어보셨던 와그너 이퀘이션의 와그너 모델에 베이스를 둔, 그래서 인터랙션 파라미터 포멀리즘에 베이스를 둔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철강에서, 특히나 이제 액상 스틸에서 어떤 리파이닝을 위해서 아주 미세한 원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FELQ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아직도 상당히 정확한 계산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퀴드 스틸에 대해서만 계산할 때, 그래서 리파이닝 관련돼서는 계산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슬래그 내화물, 가스, 그다음에 리퀴드 스틸이 있는 계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주의하실 점은 요 FE 미셀리니어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FELQ는 로우 카본 스틸에서만 저희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저희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이 카본 스틸 아니면 뭐 하이 망간 스틸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FELQ를 사용했었는데요. 가능하시면 로우 카본 스틸에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개선을 위해서 개선하실 때만 FELQ를 사용하시면 좀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STEEL이라는 이제 철강 관련된, 얼로이 관련된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저희가 액상 스틸이 있고, 각종 고상 솔리드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트에 대한 그런 솔루션 상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고얼로이,
가령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고을로이 스틸에 대해서 제가 리파이닝 관련된 개선을 하고 싶다. 액상이 있는 리파이닝 관련된 개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여기 있는 FELQ보다는 FS스틸에 있는 리퀴드 스틸을 사용하시면 좀더 좋은 개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뭐열 밸런스가 필요한 개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FS스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유용합니다. 그리고 철강 관련된 각종 상태도들, 그러니까 액상, 고상 이런 상변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시면 이 FS스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틸 데이터, 요 FS 스틸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에, 그래도 나는 철강 관련해서 액상 스틸에 관련된 계산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FT 옥사이드, 그다음 FT 미슬리니스 아닌 FELQ, 그다음에 팩트 PS를 사용하시면 가장 정확한 계산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FS 스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좀 더, 고 얼로이 스틸에 대해서, 액상까지 고려한 계산들이 필요하시다면, FS 스틸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FT 옥사이드, 그 다음에 팩트 PS를 사용하시면 좀더 정확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FT 옥사이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각종 저희가 상들의 이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레인지에 성분을 커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팩세이지에 보시면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좀더 다양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는 좀더 간단하게 요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철강 쪽에 관련된 중요한 상들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개를 모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슬래그라는 상이 있고요. 슬래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슬래그는 저희가 철강에서 스틸 리파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CaOMgAl 토슬에서 FeOF 토슬이 Fe2가 3가, 그다음에 망간 2가 3가, 그다음에 타이타늄 3가 4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만들어진 Na2O, K2O, 리튬 옥사이드, 보론 옥사이드, 뭐 바륨 옥사이드, 스트론튬 옥사이드 이런 것들까지도 다 커버될 수 있는 슬래그 조성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래그 안에 이제 저희가 설프라든지 P라든지 그다음에 옥시전, 하이드로젠 죄송합니다. OH나 H2O 아니면 카본, 플로린 이런 것들이 녹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설파이드 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페이트도 저희가 좀 일부가 있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설파이드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이 설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옥사이드 컴포넌트 이 전체를 아우르는 데에서 저희가 설파이드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퍼 디스트리뷰션 같은 계산을 하실 때 아니면 설파이드 커패스 계산을 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하게 리파이닝 슬래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플로라이드들도 지금 보시는 CaMgAlSiNaK, 리튬, 그 다음에 심지어 바륨, 그 다음에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플로라이드들이 거의 50% 정도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산이 잘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스페셜 플럭서들도 다 여기서 계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1 버전에는 저희가 이제 바나듐 옥사이드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바나듐 옥사이드는 사실은 슬래그 상에서 가스가 2가부터 5가까지 네 가지가 다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이걸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2가에서 5가까지의 바나듐 옥사이드들이 지금 CaMgAlSi, Fe옥사이드, 그다음에 소듐옥사이드 정도 들어있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인력학 평가를 다 했고요. 이 안에서 바나듐들이 슬래그하고 메탈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태도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피넬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중요하고요. 스피넬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잘 아시는 MgAl토프, 이게 이제 스피넬의 미네랄 이름입니다. 이 MgAl토프의 미네랄 이름이 스피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피넬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생긴 구조 AB2O4라는 스트럭처를 가지는 옥사이드 슬래그의 옥사이드의
구조를 저희가 특별하게 또 스피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MJ열 토포, 뭐 MGCR 토포, 그다음 AB2O4, AB2O4 이렇게 생긴 모든 대부분의 미네랄들은 다 스피넬 스트럭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팩세이제 지금 팩세이제 스커버하고 있는 스피넬은 MG, Fe, Mn, 코발트, 니켈, 징크,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는 이런 것들의 콤비네이션이 되어 있는 옥사이드들은 대부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내화물에서 아주 중요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슬랙을 다루면 항상 다이칼슘 실리케이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다이칼슘 CA2SiO4죠. CA2SiO4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MG2SiO4라든지 Fe2SiO4, Mn2SiO4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칼슘 실리케이트가 들어있는 아니면 다이칼슘 실리케이트에 거의 세츄레이션 돼 있는 슬래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계산하시려고 하면 이런 성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리빈이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올리빈이라는 솔루션은 M2SiO4 이렇게 생긴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M에 해당하는 것들이 MG, Fe, 칼슘, 망간, 망가니스, 그 다음에 니컬, 징크, 코발트, 크롬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솔루 솔루션들을 이루면서 옥사이드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올리빈 솔루션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리빈 중에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MG2SiO4. 저희가 이제 심지어 MG2SiO4 같은 경우에는 내화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라이트, 저희가 난페로스 스틸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상 중에 하나가 Fe2SiO4 파이어라이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라이트 슬래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Fe2SiO4 리치 쪽에 있는 슬래그들을 파이어라이트 슬래그로 주로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올리빈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몬테실라이트 이런 것들도 올리빈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코론돔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코론돔은 저희가 Al2O3의 미네랄 이름이 코론돔입니다. 이 코론돔 솔루션은 저희가 A2O3 같이 생긴 이런 형태, M2O3, 그다음에 그 M에 해당하는 게 알루미늄, 크로미움, 에피, 망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아주 큰 솔루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화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재물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쉽게 나타나는 그런 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녹사이드라는 솔루 솔루션이 있고요. 이 솔루션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할라이트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흔히 MEO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O 구조를 가진 1대1 메탈과 옥시즌 1대1로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 모녹사이드 구조를 가지면서 솔루션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CaO, MgO, FeO, MnO, NiO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CaO, MgO에는 미스빌리티 갭이 있지만 뭐 MgO, FeO, MnO 이런 것들은 서로 100% 솔루션을 만드는 전율 공용체를 만듭니다. 또 CaO, FeO도 전율 공용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MgO 베이스의 뭐 내화물이라든지 아니면 MgO나 FeO가 들어있는 다양한 개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요 상태, 요, 이 솔루션이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타이타늄이 들어가게 되면 타이타늄이 다양한 가스를 이제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또 다양한 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MN하고 타이타늄이 같이 있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미나이트, 그 다음에 수도브루카이트, 그 다음에 타이타늄이 들어있는 스피넬, 그 다음에 루탈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것들만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타이타늄이 들어있는 내화물이라든지 타이타늄 옥사이드 들어있는 내화물이라든지 아니면 타이타늄 옥사이드에 들어있는 경우에 개재물이 생길 때 이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뮬라이트 Al2O3와 SiO2가 각각 3대2로 섞여 있는 솔류 솔루션이죠. 이게 이제 뮬라이트고, 이런 것들도 개재물로 일부 나타나고 내화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론하고 FE도 일부 녹아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슬래그를 응고를 시키게 되면 아주 잘 나타나는 상 중에 하나가 멜릴라이트라는 상입니다. 멜릴라이트는 1590도 이하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1600도 스틸메이킹 계산을 하실 때는 사실은 멜릴라이트를 보시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온도 아래에서 아주 넓은 영역에 저희가 분포하는 실리케이트 베이스의 상이 멜릴라이트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aMgO에 쌓여져 있는 알크모나이트라는 이 상, 알크모나이트라는 CA2MgSiO7 이런 상, 그 다음에 CaO(AL2SO)에 쌓여져 있는 CA2Al2SiO7이라는 겔리나이트라는 상이 가장 대표적인 멜릴라이트고요. 이두 개가 전율고용체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CaO(AmgO)(AL2SO)(SiO2) 베이스의 슬래그를 쿨링을 하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아니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 중에 하나가 이 멜릴라이트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래그 응고를 해서 어떤 상들이 만들어질지 이런 걸 보시려고 하면 요 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1550도 이하에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그러면 1550도 이하라면 철강이 리파이닝 온도보다는 좀 낮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캐스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슬래그를 응고할 때 나타나는 이런 상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올라스트나이트, 이건 이제 CA, SiO3가 메인인 상이고 여기에 MG라든지 망간 실리케이트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상입니다. 이런 올라스트나이트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파이록신 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gSiO3라는 상이 대부분 이제 MgSiO3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미네랄 상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크리스탈 구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토파이록신 죄송합니다. 오소파이록신, 클리노파이록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로도나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MnSiO3가 메인인 상입니다. 여기에 CA라든지 FE 이런 것들이 약간 일부씩 녹아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MnSi 뭐 탈산을 하게 되면 로도나이트 상들이 종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aO(AL2SO)(FeO)(FE2O3) 특히나 이제 FE2O3 좀 산화 분위기에서 알루미늄 삼가하고 FE 삼가가 서로 치환되면서 생기는 다양한 솔리드 솔루션 상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저희가 뭐 여기 보시는 CAF 관련된 상들로 저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상들이 저희가 특히나 낮은 온도에서 아이언 오어 뭐 신트링 같은 걸할 때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의 깊게 이런 상들을 다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컨티뉴 캐스팅에 사용되는 플럭스라든지 아니면 스페셜 플럭스로 저희가 리파이닝 플럭스로 사용할 때에 소듐 옥사이드라든지 리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넣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또 다양한 미네랄 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듐 옥사이드가 들어갔을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필린, NaAlSiO4가 메인인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온도에서,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는 카네지아이트라는 걸로 이제 상변태가 일어나는데, 요둘다 NaAlSiO4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NaAlO2가 메인인, 저희가 이제 솔루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콤비아이트라고 하는 Na4CaSi3O9이 주로 이제 메인인 이런 솔루션들도 저희가 콤비아이트라는 솔루션으로 백세이지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구과학을 하시면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요 펠드스파라는 또 아주 큰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드스파는 아노사이트, CaAl2SiO8이라는 아노사이트하고 여기에 소듐이 들어있는 알바이트가 전율고용체를 만드는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외에 CA하고 NA가 같이 들어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여기에 NA뿐만 아니라 사실은 포타슘이라든지 리튬이 들어가면 같은 알칼리 원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치환되면서 또 이런 솔루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FELQ 데이터베이스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흔히 그 스틸에서 불순물로 있는 아니면 저희가 얼로잉 엘리먼트로 사용하는 모든 원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인터랙션 파라미터 포멀리즘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태도 계산에 그렇게 좋은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그 각각 물질에 대한 인터랙션을 저희가 다 조절을 해서 아주 미세하게 다 조절을 해서
저희가 정교하게 이런 뭐 PPM 단위의 어떤 솔리디티 계산을 할 때에 좀더잘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파라미터들은, 인터랙션 파라미터들은 저희가 예전에 일본에서 나온 JSPS라는 핸드북에서 저희가 대부분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디옥시데이션이 좀더 강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산소하고 반응, 아니면 슬퍼하고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요 컴파운드, 아니 죄송합니다. 인터랙션 파라미터 포멀리즘 안에서 저희가 어소시에이트라는 걸 저희가 넣어서 좀더 정확하게 산소의 부동을 저희가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FELQ는 저희가 상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가 FELQ는 리파이닝 계산할 때, 철강의 불순물을 컨트롤하는 그런 계산들을 할 때, 스틸메이킹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하시면 로우카본 스틸에서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더 하이카본 스틸이라든지 하이 얼로이 스틸로 가게 되면, 뭐 스테인레스를 비롯한 하이얼로이로 스틸로 가게 되면 저희가 FS스틸에 있는 리퀴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S스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철강 관련된, 그러니까 철강 얼로이에 관련, 스틸에 관련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고요. 여기는 뭐 리퀴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솔리드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만큼 엘리먼트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저희가 모든 철강에서의 오더 뭐 철강에서의 상변태, 그다음에 철강 솔리드 스틸에서의 어떤 산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탈탄 이런 것들이 관심 있으시면 사실은 FS스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그젠플에서 보여드리겠지만 FS스틸 데이터베이스 카본이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엘리먼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FE에 카본을 어느 정도 넣을 때는 카본, 퓨어 카본, 그라파이트가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뭐 심지어 이제 그라파이트가 스테이블한 상태일 때에도, 일렉학적으로 스테이블한 상태일 때도 오히려 메타스테이블한 시멘타이트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본을 직접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그젠플을 보시면서 좀더 다양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틸메이킹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까? 내가 진짜 스틸메이킹 이런 계산을 하고 싶을 때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액상에서 스틸메이킹 프로세스를 할 때에, 액상 스틸이 있는 스틸메이킹 프로세스를 할 때에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어떤 슬래그라든지 플럭스 분들을 생각했을 때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가령 CAO, FEO, FE2, SR2, MGO, MNO, P2O5 이제 저희가 특히 전로 공정, BOF 공정에서 산소를 취입하면서 P를, 스틸 안에 있는 P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된 P2O5가 이제 슬랙으로 많이 녹아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좀더 넓은 범위의 슬래그에 대해서 P2O5가 녹아들어가는 걸 저희가 다 열역학적으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뭐 BOF 계산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레더 리파이닝에 대한 데이터들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게 프로라이드까지 들어갔을 때도 계산되는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OD, VOD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옥사이드가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산화시킨 산소를 넣어서 이제 탈탄을 하다 보면 크롬도 이제 산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망간이 많은 페로망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하이망간 스틸을 만들 때에 저희가 망간 옥사이드가 슬래그를 이제 많이 또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1버전에 저희가 이제 바나듐 옥사이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페로 바나듐을 만들 때에 아니면 바나듐이 들어있는 스틸에서 바나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인지 보시고 싶으시면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드 플럭스로 가시게 되면, 이제 몰드 플럭스는 좀 캐스팅할 때에 컨티뉴스 캐스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좀 스페셜 플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플럭스들을 주로 이제 소듐 옥사이드, 포타슘 옥사이드, 뭐 리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플로라이드도 많이 넣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 바륨 옥사이드, 스트론튬 옥사이드를 넣는 그런 플럭스들이 개발되고 있고 보론 옥사이드에 들어있는 그런 플럭스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개재물,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다양한 철강의 리퀴드 스틸에서 만들어지는 철강인데 리파이닝 공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개재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저희가 대부분 다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에서 사용하는 각종 내화물에 대한 저희가 계산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완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상태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아까 이야기 드린 모노옥사이드, 뭐 올리빈, 멜릴라이트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진짜 그걸 처리하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 리튬 옥사이드 들어가 있는 3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지 케미컬 모델이라는 거를 저희가 슬래그의 인력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지 케미컬 모델의 가장 핵심은 슬래그의 구조를 본드 형태의 구조로 고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본드가 어떻게 깨지고 결합하는지를 인력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인력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슬래그의 깁스 에너지 아니면 슬래그의 각종 컴포넌트들의 액티비티를 증해주는 모델이 코지 케미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슬래그 케미스트리 이런 쪽 슬래그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시면 SiO2 구조는 Si하고 옥시전하고 Si가 아주 단단하게 코발런트 본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런 옥시전을 특히나 브릿지드 옥시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 CaO는 이제 베이직 옥사이드고 이 베이직 옥사이드의 옥시전은 거의 그 칼슘하고 아이오닉 결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산소는 아주 어베이러블한 산소라고 해서 저희가 프리옥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2 마이너스 프리옥시전이고요. 그래서 SiO2 구조에다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SiO2 구조에다가 저희가 칼슘 옥사이드 같은 베이직 옥사이드를 넣으면 이 네트워크 구조가 점점점 깨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브로큰 옥시전을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요 브릿지드 옥시전이랑 프리 옥시전이 만나서 브로큰 옥시전이 되는 이런 형태의 열역학 평형 구조를 열역학 평형 계산을 저희가 도입해서 슬래그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깨지는지 이런 설명을 사실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지 케미컬 모델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요 본드의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설명하지만 이 본드에는 각각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릿지드 옥시전, 프리 옥시전, 그다음에 브로큰 옥시전이 들어있는 개념으로 저희가 코지 케미컬 모델을 만들어서 슬래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요 브로큰 이렇게 이제 브릿지드 옥시전이 만들어지는 이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열역학적인 깁스 에너지를 다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슬래그의 깁스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게 열역학 모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열역학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깁스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액티비티 이런 계산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그 슬래그 안에 구조가 이런 것들의 구조가 이런 것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래그 구조를 공부를 하신다면 아니면 슬래그 구조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계산들이 계산들을 엑셀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CaO, SiO2에 대해서 이제 구조가 바뀌는 것들을 측정한 거랑 제가 계산한 거랑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SiO2에서는 이제 이 본드 프랙션으로 보실 때 0에서 1까지 이제 변하는데 pure SiO2는 브릿지드 옥시전이 100%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다 CaO를 넣게 되면 브릿지드 옥시전 양이 점점 줄어들고 브로큰 옥시전이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브로큰 이제 브릿지드 옥시전이 다 깨지고 나면 이제 더 이제
옥신, 그러니까 CAO를 넣게 되면 프리 옥신이 이제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랑 저희가 계산한 거랑 잘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프리 옥신을 주는 그런 원소들이 뭐 CAO도 있고, MGO도 있고, FAO도 있고, 뭐 MNO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프리 옥시전이 진짜로 SiO2에 가서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분개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하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옵티컬 베이시시티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베이시시티에서 그 베이시시티를 뭐 1에서부터 다양하게 그보다 이 CAO를 기준으로 1에서부터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CAO보다 좀더 이제 강한 알칼리 원소들은 1보다도 심지어 강한 그런 옵티컬 베이시시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옵티컬 베이시시티의 개념이 사실은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깨주는지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그 각종 그 베이직 옥사이드를 SiO2에 넣었을 때 얼마나 잘 깨지는지 그 본드들이 얼마나 잘 깨지는지를 보여주는 경향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령 CA가 거의 뭐 CA는 충분히 넣어주면 SiO2 네트워크 100%다깰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MG는 그거보다 조금 낮다. 그 다음에 레드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FE 옥사이드, NIO. 그 다음에 MNO를 하면 거의 한 70에서 80 사이 이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듐이나 포타슘, 리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1보다 약간 거의 이제 100% 1이죠. 그래서 CA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경향성들을 저희가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본드 구조를 계산하는 프리케미컬 모델에서 계산된 결과가 실제 저희가 알고 있는 베이시시티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드 구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제 그게 좀더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생각했을 때 Q-species라는 구조로 또 이제 저희가 바꿔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Q4, Q3, Q2, Q1, Q0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Q4라는 거는 Si가 4개의 브릿지드 옥시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Q4라고 하고요. 3개로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구조는 그 브릿지드 옥시전이 아니라 브로큰 옥시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가 Q3, 그다음에 Q2, Q1, Q0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릿지드 옥시전이나 브로큰 옥시전이나 아니면 프리 옥시전 양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이거를 저희가 스태티스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Q4, Q3, Q2, Q1을 저희가 다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K2와 SiO2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그런 식으로 다시 계산한 양들하고요. 그다음 실제 실험 데이터들 아니면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잘 맞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슬래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에, 그러니까 액상 실리케이트 옥사이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알칼리 옥사이드 같은 경우가 알칼리가 알루미나랑 같이 있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시스템에서는 죄송합니다. 알칼리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시스템에서는 이런 알칼리 원소들이 1가 원소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인 3가 원소하고 합쳐가지고 사실은 Si 4가 원소하고 비슷한 형태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이두 개가 합쳐져서 4가의 어떤 원소 그리고 이것들이 Si의 네트워크를 리플레이스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지 컴펜세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NA2O를 SiO2에 넣게 되면 네트워크가 그냥 붕괴되는 결과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Al2O3를 SiO2에 넣어도 Al2O3가 좀더 SiO2보다는 베이직한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NA하고 가령 NA2O하고 Al2O3를 동시에 SiO2에 넣게 되면 NA하고 Al이 4가 원소를 만들면서 SiO2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SiO2의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시켜준다기보다는 SiO2 같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지 컴펜세이션 효과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알루미노 실리케이트에서 종종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Al2O3가 뭐 엠포테릭 원소다. 저희가 뭐 베이직도 아니고 애시딕도 아니고 엠포테릭 원소라고 했을 때그 엠포테릭이라고 할 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알칼리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CA라든지 CAMG 같은 이런 그 알칼리 토족 원소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것들이랑 알루미늄이랑 결합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좀더 어떤 때는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베이직 옥사이드라고 베이직 옥사이드 기능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애시딕 옥사이드를 나타낼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은 엠포테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는 게뭐 저희가 이제 물론 슬래그 구조를 하시면 NM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구조를 실제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종류들이 비스코스티입니다. 그래서 비스코스티에서 갑자기 알루미나하고 소듐 옥사이드 들어가면 오히려 비스코스티가 증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차지 컴펜세이션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지 케미컬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슬래그 구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피지컬 프로퍼티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스코스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스코스티 모듈 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원소들을 저희가 커버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각종 슬래그들, 그 다음에 소듐, 포타슘, 리튬, 보론 옥사이드,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까지 들어있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라스 회사들을 위해서 이제 글라스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더쿨드 멜트죠. 그래서 글라스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원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2O에 Al2O3가 동시에 들어있는 실리케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루미나가 엠포트릭 효과가 있고 이거 두 개가 만들어 이거 Na하고 Al이 들어가면서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차지 컴펜세이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효과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슬래그에 여기 보여주시는 그 Na2O Al2O3 SiO2 슬래그의 점도입니다. 비스코스티입니다. 가령 저희가 지금 여기 50% SiO2 영역을 저희가 쭉 잘라서 점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당연하게도 SiO2에 Na2O를 넣으면 점도가 낮겠죠. 그다음에 SiO2에 Al2O3를 넣으면 점도가 Na2O보다는 Al2O3가 점도가 높을 테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쪽 코너부터 이쪽으로 갈때 Al2O3는 일정하니까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가 점도가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Na2O 대신에 Al2O3가 리플레이스에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는 이제 점도가 올라가다가 어떤 한50% 정도 되는 순간에서 맥시멈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a하고 Al이 들어가서 가장 NaAl을 많이 만드는 그 조성이 지금 50% 되겠죠. 50% Na2O에 50% Al2O3가 들어가면 가장 많은 NaAl 어소시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그 부위가 가장 점도가 높고 그거보다도 Na2O가 많을 때 그거보다도 Al2O가 많을 때는 점도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슬래그 구조로 생각하게 되면 NaAl 어소시에이트를 만들어서 차지 컴펜세이션 효과가 일어나면서 슬래그의 네트워크 구조를 좀더 강화시켜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저희가 알칼리 원소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CaO가 들어있는 CaO Al2O3 SiO2 슬래그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CaO Al2O3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도 사실은 이런 효과가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점도 모델을 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팩세이지에 있는 점도 모델이 슬래그의 점도 모델이 아주 정확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다양한 그런 순분계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점도 모델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슬래그 점도를 계산해 줄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학 팩세이지 안에 있는 파이로메탈러지 특히나 이제 스틸메이킹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학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점도 모델까지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